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그 스페이스 피커즈의 Made of Mist 제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올렸었는데, 피드백들 중에 샤라웃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빈지인데, 빈지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영상에 대해서 되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빈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샤라웃 투 빈지, I see you bro. 자, 오늘 이번 시간에도 빈지가 출연을 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이겠죠? 예, 수빈과 빈지가 함께하는 곡인 Beautiful Monster 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그 Made of Mist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후에 Beautiful Monster를 이제 봐달라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저도 이거 티저 영상 올라온 거 봤고,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뮤직비디오 본편까지 다 본 상태입니다.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스페이스 피커즈의 컴필레이션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새로운 시도. 사실 뭐 요즘 힙합이야 다양한 바이브로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이 표현하는 게 워낙 다반사인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 Beautiful Monster도 들어보면 좀 레트로하기도 하고, 이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뭐 PBR&B스러운 뭐 약간 The Weeknd 같은 아티스트들이 조금은 댄서블하게 만들면은 약간 이런 바이브의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가지 좀 다양한 바이브들이 좀 공존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꽤 시적이었던 걸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프로듀서가 역시나 톨리버가 했더라고요. 톨리버는 진짜 천재예요. 제가 뭐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톨리버는 천재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과 빈즈의 Beautiful Monste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pace Pickles라는 레이블을 보면 음악적으로도 퀄리티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톨리버를 위시로 해서 뮤직비디오도 정말 퀄리티 좋은 것 아웃풋을 많이 뽑아요. 정말 이 아웃풋 하나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아. 제가 수빈이라 아티스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예전의 음악들도 들어봤었는데 이런 바이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으로 자기가 변신을 막 거듭해서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겠다는 느낌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전 음악 들어보면 진짜 수빈의 지금 모습은 브랜뉴 수빈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 그 정도야. 아, 진짜 좋다 이거. 댄서블한데 이 수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 자체가 얇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니까 저는 이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껴요. 되게 언밸런스한 요소들이 부딪힐 때 나오는 그런 매력들 있죠.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부딪힐 때 어떤 나오는 시너지나 그런 매력들,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가사에 Beautiful Monster라고 명명한 것도 캐치해서 좋아. 단순히 그러니까 뭐 팬들이 많은 그런 팬덤이 있는 아티스트라고 보는 것보다는 음악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근데 비디오 보면서 느낀 게, 스페이스 피커즈는 이번 앨범으로 그냥 새로운 레벨로 가려고 하는 그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스페이스 피커즈 소속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힙합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음악들이 아 베트남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좀 상당수가 하는 음악의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달라.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음악들을 좀 하는 것 같아. 약간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음악들. 진짜 이거 음악 잘 들어보면 뭐 믹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요. 빈지는 항상 랩 스타일이 조바심을 내는 게 없고 자신의 그 바이브와 속도대로 가요. 음악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빈지의 목소리가 더 잘 묻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시한 랩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지. 이런 비트에는 그냥 워낙 빈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느낌들이 그냥 도시적인 느낌들이 강해서 아마 그렇게 느끼나 봐요. 저는 그 수빈이 고음으로 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훅에서.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스타일리시한데 그렇다고 너무 뭔가 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서정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 수빈이란 가수의 매력인 것 같아. 우씨. 그 티저 영상에 나왔던 그 리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리듬. 이게 진짜 저는 좀 너무 기대가 많았거든요. 털리버는 이 곡 끝나도 얘기하지만 천재예요. 그냥 음악적으로 너무 완성도 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댄서블한 것도 좋은데 스타일리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저는 무게감도 가지고 가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곡은 확실히 댄서블하지만 무게감도 있어요. 멋을 잃지 않으면서 이 곡을 댄서블하게 끌고 간다는 거지. 그게 좋고 수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좀 더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빈지의 어떤 랩 스타일이나 톤은 워낙 뭐 도시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어울릴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건 괜찮은 부분이었고 뮤직비디오가 너무 현란하고 무슨 막 등에 날개 달려있고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약간 그런 무브먼트가 막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뮤직비디오에 많은 자본이 투여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퀄리티가 넘사니까 보는 맛이 있네요. 비주얼라이징적으로도 진짜 많이 신경을 쓰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이블이 음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지 팔리는 음악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흥미로운 부분은 이 레이블에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뭐 A Made of Mist나 Beautiful Monster 이 두 곡만 들었을 때의 느낌은 뭔가 이 컴필레이션은 넥스 레벨로 가려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아니라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레이블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앨범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